우루과이의 발베르데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지독한 악연이 있습니다. 그 악연의 출발은 같은 스페인 리그에서의 격돌에서부터였는데요. 발베르데 선수는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도 불리는 꿈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핵심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리그 중하위 팀 마요르카, 그리고 그 팀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에게 경기 중 몇 차례나 개인기로 농락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평소 남미 선수들의 성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엄청나게 다혈질적이며 감정적인데 자신을 바나나 껍질 벗기듯 자유롭게 털어버리는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앞에 그는 매우 약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카타르 월드컵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는 한국을 첫 상대로 만나게 되고 두 나라는 엄청난 접전을 펼치며 0-0 상황을 팽팽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후반 교체되어 들어오죠. 발베르데에게는 이강인 악몽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후반 막판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이강인 선수에게 위협적인 태클을 날리며 공을 걷어내고는 쓰러진 이강인 선수를 앞에 두고 주먹 감자를 펴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매우 비신사적이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상대는 이강인이었습니다. 남미 선수들은 이전부터 아시아 선수들을 매우 무시해왔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열심히 성실하게만 뛰지 감정 표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소위 말해 연약한 남성의 이미지로 평가되어 왔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라리가에서 아시아 선수들은 큰 고역을 당했고 이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당하면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두세 배로 더 갚아주는 선수였습니다. 엄청난 투쟁심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선수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그의 기질 때문에 과거 이강인 선수는 요령없이 상대에게 거친 파워를 범해 오히려 본인이 당하고 역으로 퇴장당하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으로 더욱 성숙해진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참교육시켜주는 선수가 되었죠. 이후 이강인 선수는 자신에게 반칙을 범하거나 몸싸움을 세게 걸어오는 선수들에게 곧바로 몇 분 안에 그대로 대갚아주는 행동들을 보이며 절대로 그를 만만히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월드컵에서도 이어지죠. 주먹감자를 내지른 발베르데를 쳐다보며 이강인 선수가 이를 그대로 대갚아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관중이 찍은 직캠 영상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반열로 평가받는 본인을 눈앞에서 농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공을 뺏으려고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의 스킬에 더욱 약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루과이는 이번에 한국과의 친선전을 펼치게 되었고 이 경기에서 한 번 더 발베르데와 이강인이 맞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경기 초반 발베르데는 엄청난 압박을 통해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팀을 참교육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 몸이 풀린 이강인은 그렇게 또 한 번 자신의 마법 같은 드리블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루과이로서는 이런 이강인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측면에서 드리블만으로 두세 명은 기본으로 제껴버리니 나중에는 급기야 이강인 선수를 마크하려 다섯 명이 달려드는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거의 난투극을 방불케 하는 저돌적인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이제 이강인 선수를 향해 반칙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친선전이었기에 다행이었지 만약 이게 정식적인 대회였다면 아마 우루과이 선수들 중 최소 4-5명은 이강인 선수 때문에 옐로 카드를 받을 수도 있었을 만큼 그렇게 이강인 선수에게 엄청난 파울을 해댔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중 이강인 선수는 5번의 반칙을 끌어냈는데 이 반칙 또한 상대팀의 수비 진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반칙이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또한 경기 후 이례적으로 이강인을 언급하며 그를 막으려면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감탄을 터뜨렸고 그가 너무 잘해 다른 공격수들을 교체할 수 없었다라며 이강인 칭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 이강인이 지나가자 그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는 차오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차오는 스페인어로 안녕을 뜻하는 말로써 감독으로서 겨우 두 번째 경기를 치른 그가 이강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죠. 이런 이강인이었기에 발베르데는 또 한 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속팀은 감투였을 뿐 그 감투를 벗겨내자 한낱 흔한 선수가 되어 이강인에게 제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발베르데의 더러운 성격이 역시나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풀리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자신을 제치고 달려나가자 뒤에서 냅다 백태클을 시전한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퇴장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울이었지만 경기 성격을 감안해 이 또한 어떤 경고도 없이 그냥 일반 파울만 선언되었죠. 이강인 선수는 그런 글을 흘끗 보며 눈빛으로 경고를 날렸고 발베르데 선수 또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거기서 더 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만약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면 이강인 선수의 성격상 두세 배로 그에게 고통을 줬을 것임을 이제 스페인에서 뛰는 선수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렇게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강인한 모습으로 결코 상대에게 얕보이지 않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하게 부수면서 말이죠. 이강인은 이날 총 29회의 패스에서 26회를 성공시켜 패스 성공률 90%, 찬스메이킹 2회, 롱볼 성공률 100%, 그라운드 경합 53%, 공중볼 경합은 75%를 찍으며 기록적으로도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많은 관중들이 왔는데 경기를 잘하고도 저 아쉽다. 결과는 아쉽지만 이 또한 또 하나의 과정이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지 팀을 위해 뛰겠다. 월드컵 이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다. 책임감이 크다. 더 좋은 선수가 되어 한국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념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스페인으로 돌아가 곧바로 오는 토요일 새벽 다음 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의 2-3일 만에 경기에 나서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또한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강인은 클럽팀에서나 국가대표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다시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아무쪼록 훌륭한 기록이나 성과보다는 부디 부상 없이 건강하게 리그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의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키플레이어가 되어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리그 종료 후 이어지는 이적 시장에서도 마요르카를 떠나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리그 혹은 상위 클럽팀으로 이적해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강인 선수는 팀의 클래스가 높을수록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그의 멋진 비상을 기대해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